오늘로서 제 7강을 마렸습니다. 오늘은 그 천지인사상과 음양사상의 융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항상 그 제가 강조했듯이 수평과 수직에서 인간이 수직으로 서서 걷는 것이 이 우주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해가지고 수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했습니다. 그냥 네발 짐승처럼 걸어다니면 이제 수평이겠죠. 그래서 항상 수직이 더 중요하고 수평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밭전자 속에 수직돼서 이것이 또 우물정자, 이 밭전자보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갔죠, 그죠? 이래가 우물정자 수직이 된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그냥 북남동서로 이래 해놓읍시다. 북남서동 이제 이 방향입니다만 어쨌든 이 그 수직 수평이라는 게 설정되면서 북과 남, 동과 서 이렇게 되고 이것이 또 뭐 방향을 따질 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그 대구가 나오죠. 그죠? 이 동양 사상은 핵심이 결국 음양 대구입니다. 음양 이것은 대립이라 하지 않고 음양 상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다분히 그 서양의 이분법적인 사상과 이제 그 컨트라스트, 그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에 서양은 대개 있음과 없음, 그러니까 음양이 아니고 유무, 그죠? 유무. 있다, 없다. 유무가 대립합니다. 이걸 흔히 뭐 이원 대립이라고 그러죠. 이원 대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서양에는 사물을 바라볼 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빙적 사고라 했죠. 빙적 사고. 빙이 원래 있다는 뜻입니다. 빙적 사고. 그 있느냐가 중심입니다. 거기는 없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 먼저예요. 유가. 항상 서양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게 영어로는 what 뭐 이런 거죠. 무엇이 있느냐. 또 it, that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제 대립되죠. 대립된다는 건 이원 대립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 있다. 있다라는 그 동일성이죠.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 말은 철학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그 정체성, 있다는 것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체. 우리 흔히 뭐 대중적인 말로는 뭐 실체라면 되죠. 실체. 실체, 그죠? 없다는 건 뭡니까? 실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는 동양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예를 들면 천이 있으면 반드시 지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천이라고 동양에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하늘을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하늘이란 의미 속에 천지가 들어갑니다. 왜? 항상 그 이제 음양 관계에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너와 남이 아니라 그죠? 음과 양은 남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마치 남녀가 같이 가듯이 이게 흔히 이제 남녀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게 남녀가 나중에 결국 이제 남이 양이고 이제 음이 이제 여가 됩니다만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을 얘기해도 반드시 다른 쪽이 있다는 걸 가정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음양은 상보라 해서 서로 보충한다, 이게. 보충, 서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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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무는 반드시 그 대립을 하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완전 다르죠. 지금 제가 분필 들고 있으면 이것이 있는, 이래 있는 것하고, 이것이 없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완전 다르죠. 서양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동양은 이제 그런 그 실체 그 유라는 동일성, 있는 것의 동일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음양이 가치 있다는 거죠. 가치. 그래서 그 동양 경전에 흔히 그 천지, 뭐 하늘이란 것은 이렇게 갈지자 주격으로 천지입니다. 그 천을 얘기했을 때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 그게 천지를 얘기하느냐, 아니냐를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천년자원할 때, 천년자원할 때 어떻습니까? 천년자원. 자원이죠. 뭘 이랬으나. 천년자원할 때. 글자 그대로 하늘 자원하는 거예요. 천년 자원할 때는 사실 이게 천지라는 뜻입니다. 천지. 이런 식으로, 그, 가치 있는 거죠. 남자를 말할 때는 반드시 어디 곳에 여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보 관계에 있는데, 서양은 있다, 없다 하니까 이 대립 관계에 있죠. 있는 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상과를 대조하기 위해서 음양상보라 그러죠. 그래서 음양상보, 유무대립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그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밭전자, 이 땅에서는 땅이라는 게 평면이라고 그랬죠. 그죠? 평면에 그러고 평면에서 나눌 때 이제 밭전자가 일어나고 수직 수평이 일어나고 이제 다시 이게 이제 농사를 이야기하고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우물이 필요하고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로 이래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 그래서 그 이 천지인이라는 것은 항상 그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죠? 천원, 세모, 네모. 이 결국 인간은 땅에 살기 때문에 네모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모가.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자꾸 올라가면 점이 되죠. 별들이 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한글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아리하자 점이 되고 사람은 수직으로 서 있죠. 땅은 수평으로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점이죠. 그래서 그 한글을 만들 때 원리도 보면 이 점이라는 게 그 홀소리의 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을 나타냅니다. 천을. 이게 이제 이 자 이거는 이제 시옷, 그 사람을 나타내고 이게 수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원리가 적용되어 가지고 이제 동양 사회를 사상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천지인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3이죠. 그죠? 천지인. 이걸 보통 3일 사상이라고 그러죠. 3점 찍고 3일 사상. 우리 뭐 3일 운동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 그 3자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음양은 뭡니까? 음양. 음양은 음양이 2죠. 2일 사상이죠. 그래서 뭐 음양을 태극이라고도 이게 이를 태극이라 하죠. 음양 태극 사상 이러는데 결국은 이 3일 사상과 3일 사상은 아마 우리 그 선조로 그 이야기되는 그 동북아시아 사람들 소위 동북아시아 사람은 동이라 그래요. 우리가 동이 여러분 아다시피 동이민 동이라 그래요. 뭐 흔히 활자를 쏘는 민족 동이족 이러는데 동이족이라는 게 꼭 우리 조상이라고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그 개념이 지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좀 더 포괄적입니다. 어쨌든 동북 지방 쪽에 모여 살던 이제 민족이죠.
근데 동이족 쪽에서 고대 우리가 흔히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고조선 연맹체가 이루었을 때 이 3.1 사상이 일어나고 3.1 사상이 그 천부경에 이제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천부경이 고조선의 그 경전이다. 이런 그 유추가 가능합니다. 아주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그 음양사상은 보면, 아무래도 그 이제 그 농업사회에 들어가면서 우리 그 만주 쪽보다는 지금의 중국 쪽이 이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말하자면 산업 생산이 늘어나는 쪽이 힘을 가지게 되고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힘을 가져 오죠. 그래서 그 농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지금의 중국이죠. 중국당. 농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뭡니까? 사상도 이동하고 산업의 중심도 이동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동이족이 왜 그 중국 쪽으로 만리장성 이남으로 뭐 이동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심이 그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심 이동하는 그 전쟁이 사실은 그 황제 헌원과 그 치우천왕의 그 뭐 갈석산 전투 뭐 이런 것이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누가 이겼느냐 졌냐 이런 우리는 쪽에 치우가 이겼다 그러고 중국 쪽에서는 황제 헌원이 이겼다 그러는데 요즘 중국 쪽은 뭐 치우도 자기 조상이고 황제도 자기 조상이고 그래버립니다. 그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입니다. 어쨌든 그 이 중국은 말하자면 이 동이족에 비해서는 중화족이죠. 화화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라가 중심이 됐다. 화. 중화할 때 화자고 화화족이라고 합니다. 이 동이족에 비해서는 하화족이죠. 이 중국 하화족. 그래서 이 중심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자와 한글 사이의 관계도 참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런 그 사상이 어떻게 서로 융합했냐도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의 입장에서 뭐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이라든지 뭐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환원적으로 지금의 입장에서 자꾸 과거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분명히 그 뭐 동이족과 하아족은 많이 섞였을 겁니다. 섞이고 이동하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 황인종이 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DNA도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 한국인과 일본인의 DNA는 뭐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는 그 변화가 많았는데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변화가 적어가지고 오히려 예전에 그 한국인의 그 DNA가 일본에 더 그 상징적으로 티피컬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NA만 보면 일본인이 한국적이라 볼 수 있죠. 고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그 이동이 많았습니다. 이동이 많은데 그걸 뭐 무시하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이족의 그 중심에서 화하족으로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동이족의 사상이 이제 그 천지인이고 화하족도 그 음양사상이 동이족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양사상이. 그래서 결국은 두 사상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인 3.1 사상과 음양 사상이 둘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융합되어야 되죠. 합한다는 건 융합도 하는 겁니다. 융합 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3.1 뭐 플러스 합시다. 2.1 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하자면 음양 오행 사상이 됩니다. 오행 사상. 음양은 있고 오행에 이게 호수가 되죠. 오행이 음양이 이고 오행이 호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 3.1과 2가 만나니까
오가 되잖아요. 오행이고 음양은 있고 그래서 음양 오행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양에는 뭐 음양 오행 사상이 의례이 우리 고대 사상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죠. 아, 근데 이 음양 오행 사상이 보면 이것도 볼 수, 이 천이라 할 수 있고 인이라 할 수 있고 이게 남쪽이지만 이게 지죠. 천지인이죠. 그죠? 근데 음양 오행 사상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 천지인 3일 사상과 음양 사상이 융합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융합이 되겠습니까? 우리 간단히 봐도 천지인이죠. 이게 3이죠. 천지인 3이죠. 근데 천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천지인 하면 3일 사상이죠. 근데 천지만 말하면 천지는 뭐 천지 음양 이런 말도 있죠. 천지만 하면 이게 음양이죠. 인자를 빼고 천지만 하면 음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지 음양이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천지 음양. 문제는 인의 문제, 인의. 인의. 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게 뭐 좌우, 동서, 좌우 이렇게 해도 이 동서나 좌우는 문제가 없죠. 결국 이제 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그 사상의 뭡니까 본질 내용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 겉으로 보면 뭐 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걸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제 생각에는 뭐 당시 그 사람들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철학자나 뭐 어떤 그 지배층에서 그래서 인을 빼면 자연스럽게 다 천지가 됩니다. 음양이 됩니다. 그런데 인을 넣으면 이제 삼이 되죠. 그런데 오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 그 인을 토라고 하잖아요. 토 여기 이제 뭐 수 목이라고 그러죠. 목. 이게 수생목. 뭐 이거는 화라고 그러죠. 화. 이게 토라고 그러고 토생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음양 오행입니다. 이 흔히. 이건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표입니다만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근원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흔히 뭐 상생할 때 수생목, 목생하죠. 수생목, 이게 상생하는 방향 수생목, 목생화죠. 그죠? 이 상생하는 쪽입니다. 화생 토, 토생, 금, 그죠? 금생수, 이렇게. 소위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제 상생하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은 이제 상극하는 거죠. 하여튼, 다 조금 이따가 그 상생상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에 결국은 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천지인도 되고, 천지 음양도 되죠. 천지가 바로 음양이니까. 그래서 이 융합함으로서 음양 오행사상에 대해서 오늘날 뭐 음양 오행사상은 동양학에 아주 그 골격을 이루고 있죠. 동양학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뭐 원력 이런 걸 본다든지 할 때 전부 다 음양 오행사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앙의 토. 뭐 흔히 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말도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삼이 되죠. 삼이. 천지에 인이 있으니까. 근데 나를 주장을 하지 않으면 없습니까? 인간이 없어. 인간이 없으면
인간이 없어도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이 봄저녁 가을 겨울이 있고 그렇죠. 인간이 없어도 인간이 그 자연의 음향을 만드는 건 아니죠. 자연의 음향의 일부로서 인간이 태어나긴 났지만은 인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음향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이 되느냐, 자연 중심이 되느냐. 인간 중심이 되느냐, 자연 중심이냐. 이게 동양학의 아주 결정적인 그, 뭡니까, 키포인트입니다. 키워드죠, 키워드. 인간이 없어도 자연의 천지 음향은 있었고, 인간도 천지 음향의 산물이지만은, 인간이 있다고 내가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일이 되죠, 3일. 내가 없으면, 바로 이제 음향 2일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인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고, 인간은 또 여기서 오행으로 보면 또, 이거는 뭐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기독교 바이블에도 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인간이 탄생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죽으면 다 삶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오행이 많지만 결국 다 이게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죠. 흙이라는 것은 전부 잡입니다. 일종의. 뭐, 물과 목과 화와, 그럼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수를 이야기할 때, 이 생수,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생성이라는 말을 해서 다 나온 겁니다. 그 자연이 생성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만, 이거 쭉 보면. 그래서 이게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동양에는 이것도 음향관계예요. 생성. 이걸 우리는 지금 한 단어로 보지만은 사실 이게 음향관계에 있죠. 생수를 이제, 이게 원래, 이게 근본된 수입니다. 생수가. 성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6은 뭡니까? 1 플러스 5죠. 그죠? 7은 2 플러스 5고, 2 플러스 5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래 보면, 오행이죠, 오행. 결국 이렇게 보면 그 생수와 성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죠. 결국은 수에서 오를 더하는 것이 이제 다 토를 더하는 것이 다 이제 성수가 됩니다. 성수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흙이 공개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음양오행이 요건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을 상수학 수리로, 저거는 뭐 우리가 수학하듯이 뭐 하나가 있다 둘이 있다 이런 실체적인 수하고 다릅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저게 1이 수를 나타내고 뭐 6이 수를 나타내고 이런 것은 전부 상징적인 숫자라서, 지난번에도 상수라고 얘기했죠. 일반 그 수학적 수하고 다르게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수. 동양학은 뭐 주역까지도 다 이 상이죠. 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실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이제 수리아까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양학의 철학적 관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생수에서 흙토를 더하면 또 이제 성수가 되는데 인간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도 뭐 흙에서 뭐 생명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됐습니다만 또 그 숨이 떨어지면 토로 돌아가잖아요. 토로.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수도 중요하고 원래 12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편의상 쓰는 겁니다. 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 영과 10의 관계가 참 재미있습니다. 영과 10의 관계가. 원래 십진법에는 10이란 수가 없죠. 0부터 9까지인데 이게 말하자면 0은 일종의 처음에는 숫자가 됐지만 숫자 없다라는 뜻이 됐지만 나중에는 숫자의 자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리라는 게 바탕이죠. 그죠? 그 수가 뭐 계산할 때 머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뭐 1자리, 10자리, 100자리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0이. 0이. 원래 십진법에는 9까지 있죠.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로, 옛날에는 이걸 다 제로로 했습니다. 제로. 근데 10에서 끝나는 숫자는 이제 10이라고 그러고, 11 되면 이제 앞에 10단위의 자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0과 10의 관계가 이제 묘한 거죠. 이게. 0이 숫자이긴 한데 동시에 숫자의 자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십진법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11은 10자리 수에 1을 넣으면 10이 되고 그렇잖아요. 100이 되면 100자리 수에 1을 넣으면 100이 되잖아요. 뒤에 건 다 0이잖아요. 0. 그래서, 이 0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발전하여 그 서양에서도 보면 이제 0과 0이 이래 만나가지고 뭡니까? 이게 무한대라는 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서양 철학자가 그 만들었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인도의 그 브라만 계급에서 무슨 굽타 브라만인가 그럴까요? 아마 브라만 계급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서양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미지상 참 그 이미지 그 자체가 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한대라는 건 수가 굉장히 많은 것도 무한대지만은 아주 작은 것도 무한대입니다. 0.0000 이래가도 그것도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한대와 무한소 작은 거죠. 그렇죠? 무한소. 말은 무한소로 되어 있지만 다 일종의 무한대를 나타내죠. 계속 끝없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은 거나 가장 큰 거나 이게 결국 극과 극은 통한다 하듯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이제 무한대, 영이 두 개 만나면 무한대의 의미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한대 이름 표시도 되는데 이게 참 우연히 그 표시를 했는지 뭔가 어떤 영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은 말하자면 그, 우물정자가 인간의 마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뭐 지난번에 정전법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우물정자입니다. 원래는 이게 막혀 있지 않은 게 이게 말하자면
그 원래 우물정자는 이거죠. 이래 가지고 요거죠. 우물정자. 근데 이제 막히니까 이게 막히니까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원래 보면 이게 막 그 우리 시각적으로는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구라는 게 구수는 막혀져 있는데 아 어차피 십진법도 구까지 빼기 못 써요. 제로에서 구까지 빼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아홉 개 칸만 있으면 사실은 그 계속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정전법이 이 정전법의 정전법의 이 그 무늬가 애워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하도 낙서의 그 모델이 됩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가 어떤 하도 낙서 같은 것들이 뭐 갑자기 그 인간의 머리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발전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사상에. 그래서 그 음양 그 천지인 사상이 나중에 농업 생산의 발달과 더불어 음양 사상과 결합해서 음양 오행이 됐다 이죠. 오행의 오자 홀수에 천지인의 삼자 홀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사상이 됐는데 그러면 오행의 중앙에는 항상 인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천지인 할 때 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 중심이냐 자연 중심이냐 그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자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자연, 천지 음양이죠. 천지 음양이 되죠. 천지 음양. 그러면 천지인 음양할 때는 음양 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냐 자연 중심이냐를 이제 그것도 일종의 그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양학에도 보면 지극히 자연 중심으로 가는 철학이 있고 그게 되게 이제 노장자 철학의 이제 도학계통이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 아 인간이 중요하지 않냐.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유학은 인에서 출발했다 그러죠. 인에서 어질인자 사랑인자가 됐다 그런데 인간 중심이 될 때 유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동양의 그 도가와 유가 사상이 있듯이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다. 인간 중심이 있고 자연 중심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동양 사상은 그 자연 중심에 좀 많이 전체적으로 가깝고 서양 사상은 인간 중심에 가깝습니다. 서로 안에 그 상대 반대편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뭐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 동양을 도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도학. 동양은 도학이라고 서양은 이게 흔히 뭐 철학이라 하잖아요. 동양의 철학은 도학이고 서양의 도학은 철학이죠, 결국. 이게 그러니까 동양 사람의 철학은 도학입니다. 거꾸로. 서양 사람의 도학은 철학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크로스 되는 거죠. 크로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동서양을 좀 더 그 이 비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낙서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숫자가 지금 여기 이야기한 1, 6, 2, 7, 3, 8, 4, 9, 50이 나옵니다. 여기 그냥 뭐 이 그림에 그려졌으니까 한 다음에 1, 6, 2, 7, 3, 8, 4, 9. 여기 이제 5라는 게 중앙이죠. 중앙에. 5가 들어가고 다칠 때는 5. 5라는 게 5이잖아요. 5 할 때는 닳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5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왼손, 오른손이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을 양쪽을 다 써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양쪽을 뭐 이래 하고 또 여기 이래 하는 것보다는 이래 접었다가 이래 펴면 되죠. 그래서 그 오라는 게 일단 그 닫힌다는 게 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입니다. 오행. 십행이 하지 않아요. 오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 손가락 5개와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 뭐든지 요즘에는 뭐 글 쓰고 뭐 종이고 넘치고 뭐 어떤 쓰는 글 쓰는 도구도 넘치고 하지만은 옛날에 뭐 종이도 없고
도구도 없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장땡이에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연장을 만들고 도구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런 그 사상과 같은 철학을 만들 때도 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왼손, 오른손 열 개지만은 사실 한 개만 있어도 접다가 펴면 다 열 개입니다. 그죠? 이 오행이 착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손가락이 다섯 개라는 것도 매우 이제 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신체적 특성, 에서 이제 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두 발로 수직으로 서면서 동물들은 네 발로 그러니까 내 이제 앞발이 이제 우리가 손이 되었는데, 네 발로 그러니까 걷기 위해서 이걸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지. 인간은 두 발로 그러니까 두 발로 걸으면서도 이걸 이제 손이 되어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잡고 이래서 머리가 발달하는 겁니다. 이 수직을 서면서.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신체적 특성이 다 이게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뭐 아무 무관하게 신체와 무관하게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오행이 있는데 열 개가 있지만은 숫자는 열 개로 쓰지만은 다섯 손가락으로 다 이제 음양 오행을 만들 수 있고 또 십진법이죠. 그러니까 십진법을 때 열 가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수, 성수 이런 것도 이제 상수하게 나오고 이것이 그대로 정전법의 그 정자, 우물정자를 애워 산 아홉 칸이죠. 이게 이제 구궁도라 그러는데 아홉 칸이 아홉 개 있다. 구궁도입니다. 구궁도인데 이것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시간에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뭐 음양사상을 뭐 복잡화된 음양사상. 그 음양사상이 얼마나 복잡하니까 대립되는 그 사상이나 개념이나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죠. 수없이. 음양사상을 지금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데, 그걸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까 천지인 우리가 수직으로 섬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다시 섬으로서, 발로만 걸어갈 수 있고, 발로만 행위할 수 있죠. 걸어갈 수 있고, 남는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에서 손가락 다섯 개. 우리가 발가락 다섯 개는 사용 안 하죠. 그냥 이래 뭐 발로 걸어야 되니까. 발가락 다섯 개 아닙니까? 그러나 손가락 다섯 개, 양손 열 개. 이것이 다 음양 오행과 관련되고 십진법과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완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사상이라는 것이 신체와 매우 긴밀하게 이제 상호작용해 있다. 그걸 뭐 흔히 그 피드백 했다 그래요. 피드백. 서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인간이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게 뭐, 요즘 그 서양의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서양 과학 시대에 밀려가지고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서양 과학과 대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서양에 뭐 물리학이 있다면 동양에 음양과학이 가장 발달한 게 뭡니까?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서양에 물리학이 있다면 동양에 한의학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원형적인 것은 처음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북두칠성. 그 섬으로서 북두칠성을 위해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한 그 어떤 행위의 포지션, 그죠? 행위의 위치, 천지 사이에 있는 위치와 또 자세. 자세란 게 뭡니까? 두 발로 서니까 손이 남죠. 이걸 가지고. 근데 결국은 인간의 뇌가 발달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손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뇌와 손이 움직일수록 또 뇌가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면 손을 더 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손 숫자라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무속 같은 데는 보면 이 공수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말인데 공수라고 하는데
그 공원이 뭐 하늘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데서 말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수라는 것은 거의 소는 거의 말과 같이 말 이게 말처럼 이 말이죠 언어 말씀은 언어와 같이 느낍니다. 아,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고 우리 흔히 뭐 아담 스미스 그 국부를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은 그죠 인비지블 핸드 그죠 핸드 핸드라는 게 그게 손 아닙니까?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핸드 그게 이제 근대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이 신탁이 돼요 신탁이 되는 거죠 신탁 그래서 손은 말과 같다 손이 뭐 연장을 많이 만들면 말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말을 많이 하면 또 손이 막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할 때 우리가 뭐 장인 할 때 무슨 숫자 쓰잖아요 뭐 운전수 할 때 숫자 쓰지만 그 장인의 그 명칭을 숫자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 지난 첫 시간부터 이야기한 게 제 강의의 주안점은 인간의 사상도 천지인 사상에서부터 음양 사상에까지 또 그것이 합해진 융합된 음양 오행 사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수직으로 서고 수직으로 섬에 따라 남는 앞발의 변형인 손에 의해서 뇌가 발달하게 되고 또 뇌가 말을 만들고 이 말과 손이 움직이면서 인간이 오늘의 고도 문명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수학까지도 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전부가 어떤 그 일이 관제하는 게 통한다는 거죠. 일이 관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면 이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신체와 더불어 사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전법에 지금 오늘 선보인 이 하도 낙서와 낙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